우리 집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심란한 것 같아. 심란해가지고 나 뭐를 먹고 살아야 되는지 걱정이 심란해가지고 온 사람 앞에서 나 웃어도 되는지 모르겠네. 제가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이가 있어서 직장 가기도 좀 그렇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 다 그래요. 근데 집에 혹시 아픈 사람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제 부인이 조금 아픕니다. 혹시 그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요. 네, 네. 그냥 이렇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와이프가 네, 네. 혹시 좀 지능이 조금 네, 그 정신 지체. 그쵸. 예, 예. 미안해요. 그냥 그리고 순간적으로 네. 좀 그게 좀 보였어요. 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와이프 말고 또 다른 분이 또 보이는데 아픈 분이. 네, 저기 장인어른이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한 5, 6년 정도. 어, 예, 맞습니다. 교통사고 난 지가. 예, 예. 이 양반 참 뭐라 그래야 되지? 독불장군이신 분이고 열심히 사시고 어떻게 말하면 좀 자기 이주로 많이 살았던 분이고 자기 그 밑에 사람 없고 자기 위에 사람 없다 그래야 되지. 네. 좀 천하를 호령하듯이 성격이 그렇다는 말을 하는 거야. 네. 이게 장애는 맞지. 답답하겠다. 그치? 네. 그래서 나한테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직장. 네. 직장 물어보고. 근데 당신 어디 가서 일할 수 있겠어요? 일을 해야 되긴 하긴 하는데 이렇게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찾아왔습니다. 당신 그냥 내가 말 그 입에서 나온 대로 이야기합니다. 네. 이미 당신 일을 직장 일 당신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어디 말 한번 물어봐요. 혹시 네. 당신 아까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랑 이렇게 그 우리 와이프 맥이 살린다고 네. 그렇게 말했지. 네. 그러면 혹시 대리 사이로 들어간 거야? 네, 대리 사이로. 대리 사이로 들어간 거야? 네. 그 집에? 네. 근데 대리 사이로 들어갔는데 이 집이 가난한 집이 아니었다는데 이 집이 부자였다 그러시고 장인어른이 일본은 산도 많고 땅도 많고 재산도 있고 건물도 있었다는데 그 다 어디 가고 지금 직장 없다고 나한테 하소연하러 왔어? 아닙니다. 저희 되게 가난하고 그랬습니다. 가난해? 네네. 나 강아비상 열다는 거 모르고 왔어? 거짓말하면 바로 욕 날라가는데? 응? 사실입니다. 사실이야? 네. 그래? 진짜지? 네. 만약에 사실은 이게 사실이면 당신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되고 네. 당신이 나한테 욕하고 싶으면 다 해. 네. 그러나 이게 거짓말이었다면 네. 당신은 나한테 네. 알았어? 네. 진짜 약속한 거니까 만약에 이분 말이 내가 정말 맞췄다면 저 욕하지 마십시오. 욕했다고 분명히 알았죠? 무당을 테스트하네. 그치? 당신 장인어른이 원래 하신 일이 쇠를 만든 일을 했다는데 쇠를 다루는 일을 했다는데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네 맞습니다. 그쵸? 네. 당신 여기에서 종업원을 일했다는데 18살 17살 무렵에 어린 나이에.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정말 그때 착했고 정말 일밖에 몰랐고 밤낮 가리지 않고 일만 했다는데. 네 맞습니다. 응? 네. 그래서 장인어른이 너무 잘 받고 네. 장어른한테 자식이 하나 있는 게 아까 머리가 아파라 지체장애인 당신 와이프를 두고 말한 거야. 당신 아무것도 가진 거 하나도 없는 네. 당신을 장인어른이 당신 성실한 면 하나 보고 당신 사이 만들었다는데? 맞습니다, 그거. 그쵸? 네. 근데 한번 물어볼게. 네. 근데 내 주위에 왜 이렇게 여자가 많아? 여자 없습니다. 저 와이프밖에 없습니다. 와이프밖에 없다고? 네. 거짓말 할래? 한번 물어볼게. 원래 당신 장인어른이 네.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네.
남을 안 믿는 사람이고 고집불통했다가 한번 말하며 쌍스러운 소리도 많이 하시고 일적으로도 되게 정확하신 분이고 빈틈없이 꼼꼼한 사람이라고 했다는데 그 밑에서 살아난 사람이 당신이었고 그치? 네. 당신 장인어른 눈에 보일 적이 잘 보이려면 웬만한 사람 못 비유 못 맞춘다고. 근데 당신은 성실한 하나 자체가 장인어른한테 잘 보이려고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식구들 당신 형제들을 말하는 거야. 가난한 당신 형제들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당신이 어린 나이부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여기 아니면 나 갈 곳 없는 줄 알고. 네. 그렇죠? 네. 근데 5, 6년이 됐을까? 7, 8년이 됐을까? 당신 장인어른이 사고 났죠? 네. 그리고 휠체어 타고 다니지. 네. 근데 한번 물어보자. 여기서 당신 무슨 짓 했어? 무슨 짓 안 했습니다. 무슨 짓 안 했다고? 네. 당신 나한테 분명히 그랬지. 나한테 네. 마치면 당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지. 네. 정말 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지. 네. 당신이 지금까지 장인어른한테 쌓였던 거, 당신이 장인어른 당했던 거, 장인어른 휴지 타고 있을 때 당신 장모한테 다 복수했잖아. 앞에서 복수했잖아. 그 소리가 무슨 소린 줄 알아? 당신 장모, 당신 장인어른 앞에서 허탈했잖아, 힘없다고. 네, 했습니다. 근데 왜 안 했다고 X야. 어? 야, 와이프가 아무리 지능이 없다고 치더라도 아무리 지능이 닭지능이고 그렇게 비교해서 미안해. 아이과 3, 5, 7, 8이라도 하더라도 그 정도는 마음속에서 울어. 너가 인간으로서 하지 말라는 뜻을 너는 장인은 앞에서 너 장모 너무 모욕 많이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거짓말을 해. 어? 너 나한테 그랬지? 네가 내가 마치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랬지?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근데 왜 거짓말 치는데? 그리고 그 재산 당신 명으로 다 돌려서 그 재산 나가 여자가 많이 붙인 보인다 했지? 다 유흥에 날렸고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여자한테 하나하나 다 돈 풀어 다녔잖아.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왜 아니라고 거짓말 쳤어? 무서웠습니다. 뭐가?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어? 네. 무서웠으면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어? 장인어른한테 진짜 복수가 뭔 줄 알아? 많이 힘들어서 당했다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장인어른이 물려준 재산 잘 지켜서 어? 당신 훗날에 당신이 그 재산을 읽어서 더 크게 만드는 게 복수한 거야. 어? 장모 겁달하고 당신을 알고 두고 장인어른 앞에다 두고 당신 장모란 게 어? 그게 복수라고 생각해? 그게 복수라고 생각하냐고? 네, 저는 그게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복수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맞춰보라고 이 너 나 지금 테스트하러 왔지? 맞추라면 아니라며 너 아니라고 끝까지 나한테 우겼잖아 이 씨. 야 사람이 있잖아 짐승이 왜 짐승이요 사람인 줄 알아?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인 거고 짐승은 생각할 수 없는 게 너는 개마도 못한 행동을 했어. 그래 놓고 그 많은 재산 지켰더라면 지금 와서 이렇게 비참한 꼴 안 당했겠지. 그치? 네 응. 맞습니다. 장인어른이 당연히 장인은 당신 장인어른도 불쌍한 사람이야. 누가 도와줘서까지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당신처럼 어렸을 때 고생해서 그만큼 일구는 사람이야. 그래서 장인어른이 자기가 고생했던 것을 당신을 통해서 본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라면 저애라면 내 딸 책임지겠구나. 내 재산 책임지겠구나 하고 맡긴 거야. 근데 그래 재산을 까먹었다 치자. 예를 들어서 네. 잘못해서 재산을 까먹었다 치자. 네. 근데 장모한테는 그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너네 장모가 무슨 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너 장모가 어? 너 무슨 서방하고 또 맞추고 살았어. 당신 그 딸 그 잘해주라고. 아니야? 맞습니다. 크게 대답 안 해? 맞습니다. 근데 왜 아니라고 거짓말 했어? 나 하고 싶은데 잘하며.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어? 하고 싶어도 다 해도 되지? 네. 그래 너 오늘 뭐 나한테 따르기 하나 맞아도 되겠네. 그치? 나 하고 싶은 다라며. 나 하고 싶은 다라며. 어? 야 이 X는 인간아. 그래놓고 또 다시 당신이 다른 데 가서 예를 들어서 일을 한다고 치자. 네가 일할 것 같아? 너는 이미 겉멋에 이미 젖었어. 겉멋에 젖어서 너 순진한 어린 너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어. 아니야? 네, 맞습니다. 응? 그러면 네 와이프한테 가서 돈 벌어오라 그래? 너 그러고 있지? 너 와이프 빼고 있지? 아! 말해! 너 그 와이프 개뱉듯이 패고 있지 지금? 예예.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맞춰보라고? 야! 맞췄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잘못했습니다. 어? 네가 어디라고 거짓말 치고 있어? 잘못했습니다. 진작 차라리 이렇게까지는 다 못하더라도 마음에 속죄란 게 하나도 나한테 들어왔으면 네가 잘못했단 거 마음속에 인간이라면 속죄는 하고 살아야지. 아니야? 예 맞습니다. 너는 속죄란 단어조차 모르고 살잖아. 예. 응? 야 개씨 네가 인간이냐? 그리고 맞춰보세요. 이런 같은 것을 봤나 어디서. 야 너 있잖아. 내가 말 내 말 잘 들어. 너네 장인어른 마지막 인생 비참했지만 너 인생은 더 비참할 거야. 네. 알아들어? 네. 왜? 너는 딴 데서 일 못해. 절대로 못해. 내가 장담해. 너는 내가 말했지. 이미 젖어든 인생 살았고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장인 그 병신 내서 휠체어 타서 힘없는 노인 앞에서 너 이제 못 이기니까 어? 너한테 큰 소리 못 치니까 그 앞에서 그 지랄 떨어? 네가 인간 새끼냐 이 나한테 잘못했다 하지 말고 너네 장모님한테 너네 장인어른한테 너 와이프한테 잘못했다고 할 그 주둥아리조차도 말하기 힘들겠지만 마음속으로 싹싹 빌고 죽을 때까지 산소 기어들어서 나오지 마라. 그게 네가 할 짓이다. 알았냐? 속죄하고 살아라로. 그럼 한 번만 나가지고 퇴소됐다건 이걸로 마법 걸 거야. 알아들어? 예 알겠습니다. 꺼져. Yeah.